제대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질요? 제약회사 마약성 진통제 출시 계획, 보이지 않는 정관계 로비스트, 엄청난 리베이트, 재판의 조작, 이 자체가 코리안 카르텔입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잘 아시면 손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사람 목숨 따윈 관심도 없죠. 계속 버티다 보면 언젠간 이기겠죠. 변호사님은 절대 괴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괴물을 이길 수도 있어요. 아니요. 그건 신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죠. 오늘따라 부정적인 말씀만 골라하시네. 변호사님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겁니다. 아무런 길도 없다고요. 전 어떻게든 그 골목을 깨부술 겁니다. 제 주먹이 깨지는 한이 있어도.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땐 거길 벗어나는 게 가장 현명한 겁니다. 여보세요? 예. 아, 언제? 어느 병원입니까? 예. 예, 제가 지금 곧바로 가겠습니다. 예. 저랑 같이 좀 가시죠. 어딜요? 일단 가시죠. 몸 좀 사리지. 아픈 양반이 왜 작업을 나가서. 아유, 저 변호인 한번 하기 힘들어 죽겠네, 진짜. 자. 아, 저기네. 자, 가시죠. 자, 들어가시죠. 전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뵙고 나오시죠. 온 김에 가지 마요. 덕담도 해드리고. 수고하십니다. 변호인입니다. 네. 제 말이 맞죠? 큰 병원 가까이 오길 잘했죠? 네. 아, 웃음이 나와요? 송장 치를 뻔했잖아요. 야, 죽는 연습 한번 했다 치자. 근데 누구? 여기는 이번에 저 일 도와주는 변호사입니다. 예. 자, 이제